그래서 저는 사실 좀 김정은이 좀 멀쩡했으면 좋겠어요. I wish him well. 왜냐? 저희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퍼펙스톰에 몰아치면 야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숨 푹푹 내쉬다가 역발상을 해서 아 감당해보자. 감당하려면 뭐 해야 되냐. 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자유시민이 세 가지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 첫째 전략은 뭐냐면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과 사전투표제 위헌 소송입니다. 지금 부정선거 의혹 진상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향으로 일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뭐냐. 고발이죠. 선관위, 중앙선관위를 고발하는 건데 간부들을. 이게 민경욱 의원과 석동현 변호사님이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참고로 석동현 변호사님은 저걸 발표하신 저기 그 통계가 정말 이상하다라고 발표하신 그 박영아 교수의 부근 되십니다. 석 변호사님이 여기에 이제 총대를 메게 된 거는 사실은 박영아 교수가 엄청나게 통계적 이상성, 통계가 정말 패턴이 그냥 이거는 그 현실성이 없는 통계다.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그런 분포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그 말씀을 드려서 석 변호사께서 최종 순간에 이 어려운 결심을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한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선거 진상 2입니다. 부정선거 진상의 2는 뭐냐. 출마자에 의한 당선 무효 소송인데 민경훈 의원을 비롯한 약 그 6명에서 10명의 출마자가 이 그 트랙을 탈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 3번은 뭐냐. 시민에 의한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이건 가세연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세연 아까 김세희 대표랑 잠깐 통화를 해보니까 준석이 빼고 전국 39개 선거구에서 이 선거 무효 소송 제기하면서 보전 신청을 한다 그럽니다. 그 39개 선거가 왜 나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39개 선거가 나온 까닭은 본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진 그런 선거구들만 뽑았다. 전국에서. 그랬더니 39개가 나오더라. 그중에 준석이 빼고. 그래서 39개가 나오더라. 뭐 이준석 그 출마자는 그 혹은 최고위원은 그럼 나는 왜 그렇게 그 퇴물 범털들이랑 같이 노는지 모르겠어. 나이도 젊은 친구가. 근데 이준석 출마자는 뭐 부정 없었다고 막 얘기하니까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지. 네, 네 번째. 저희 이제 국자연,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에서 하는 현행 사전투표제 위헌소송인단 모집 및 위헌소송 움직임입니다. 저희는 이걸 현행 사전투표제가 인구의, 아니 투표자의 40%, 50%가 사전투표라고 나머지 50%가 본투표를 하는데 50%가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시차가 4 내지 5일 있기 때문에 그 4, 5일 동안에 전쟁 터진다면 혹은 간첩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혹은 연쇄 성폭행범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이거 뭐가 되냐. 이거는 표의 등가성이 성립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제가 위헌이다라고 저희는 주장하는 거고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현행 사전투표제에 몇 가지 그 장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 참 편리하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중에 이제 절실한 장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리미리 해치우고 당일날 놀러가자. 이건 저는 그건 거지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얌차 같으면 안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집이 창원인데 서울에 와서 엔지니어링 서비스 하면서 장기 출장 와 있다. 투표하러 당일날 창원 갔다 온다. 이거 좀 너무 부담스럽다. 돈도 많이 들고 KTX 왕복하고 뭐 택시 좀 타고 하면은 아 돈 그냥 한 15, 16만 원 드는데 나 너무 좀 부담스럽다. 또는 집이 서울인데 포항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 그 지금 아 시험 준비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바빠 죽겠는데 아이 포항서부터 서울까지 KTX 타고 올라와 갖고 투표하고 내려간다.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사람들은 포항이나 혹은 서울에서 당일날 투표할 수 있게 해주면 돼요. 당일날.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머리를 짜가지고 이 사전투표제 자체를 순수한 의미의 부재자로 국한시켜야 된다. 즉 우편을 타야 되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제외, 그 다음에 제외국민, 그 다음에 선상, 옛날 부재자 투표, 배에서 이렇게 그 근무하시는 분들, 또 거소, 그러니까 교도소, 구치소, 병원 이런 데 이렇게 해서 생활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재외, 손상, 거소로 옛날 부자투표로 다시 줄여야 된다. 그래야 이 표의 등가성이 전혀 다른 그런 그 집단으로 그 유권자의 4, 50%가 분리해 나가는 일을 막는다. 이게 이제 그 위헌소송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위헌소송 자체에는 부정이 있었냐 없었냐는 얘기를 안 합니다. 물론 이렇게 그러니까 일렉토리트, 그러니까 주권 집단이 분열되면, 그래서 특히 이 분열이 굉장히 심해지면 요번 같으면 24%포인트 정도 중심축이 떠요. 이쪽은 플러스 12% 벌었고 저쪽은 마이너스 12% 손해봤단 말이에요. 사전투표에서. 그러면 이렇게 떠버리면 그리고 양쪽의 그 표심이 다르면 이러면 이건 정치 내전이 굉장히 심각해지죠. 정치 갈등이.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헌소송을 할 때 핵심 논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자유시민의 전략,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하면서 사전투표제 위헌소송 한다. 두 번째 전략은 뭐냐? 권역별. 권역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이 공정선거 지원단을 하면서 경험이 쌓여서 하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인구 한 100만, 300만 규모에서 그러니까 결국 생활권이에요. 광역생활, 중광역생활권이에요. 서울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뭐 고덕동하고 서울의 저기 화곡동하고 뭐 강서구 방화동하고 이게 생활권이 아니잖아요. 이건 생활권 아니라고요. 고덕동하고 뭐 도봉구의 무슨 창동하고 생활권이 아니죠. 같은 서울이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고덕동의 강동구에서부터 해서 저게 그 송파구 뭐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건 생활권이 되죠. 조금 더 해서 강남구까지. 그게 생활권이거든요. 그럼 그 인구가 한 150만, 300만 요 사이에 들어온다고요. 이걸 권역이라고 저희가 불렀어요. 그 다음에 선거구별 자유시민 조직. 그러니까 권역별 선거구별 자유시민 조직을 하겠다, 해가겠다. 이게 이제 어저께 발족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국자연입니다. 그래서 국자연에서는 권역지회, 선거구지회, 권지, 선지를 이제 조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오늘 조금 공을 들여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미래통합당에 함께 입당하는 캠페인입니다. 이 함께 입당한다는 건 뭐냐. 미래통합당에 혼자 입당해가지고는 내 동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국자연을 통해서 함께 입당하게 되면 서로 알고 서로 교통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당내 활동에서 할 만한 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 미래통합당 함께 입당 캠페인, 함께 캠페인을 벌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3대 전략을 하면 무슨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냐. 급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에서 지금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는 퍼펙트 스톰에 대처할 수 있는 쌍발 엔진. 그 쌍발 엔진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전국적 자유시민 조직, 두 번째는 정당. 이 쌍발 엔진을 시급하게 갖추자. 이게 굉장히 지금 시급하다. 몇 달 만에 갖춰야 되고, 연말쯤 되면 국자연 멤버십 10만 훌쩍 넘겨야 되고, 국자연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의 진성당원으로 입당한 사람 10만 넘겨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한 지역구에 500명씩 넘기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말을 들어요. 말을 듣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500명쯤 이게 그 자기 앞가림 하는 당당한 자유시민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저거 들이밀지 않는 사람들. 뭐죠? 민원. 또 민원을 거간을 하겠다고 설치지 않는 사람들. 순수한. 그러나 정치적 식견과 교양이 꽉 여물어 있는 당당한 열정적인 자유시민이 한 지역구에 한 500명, 500명도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숫자고요. 엄청난 숫자고요. 50명만 스크럼 짜도 국회의원들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당원 조직 날탕이에요. 물론 군데군데 좋은 분들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날탕입니다. 이거를 딱 정당 안에 아래에 있는 든든한 버팀목 겸 매서운 군기반장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자유시민 블락이 아래 쫙 깔려줘야 된다. 그 운동입니다. 그게 전략 목표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유시민 조직과 정당 두 개의 쌍발 엔진을 갖추자. 이게 잘 안 믿어지시면, 이번에 민경호 의원 물론 열심히 하신 거 본인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인천의 그 인천 범 자유시민 연대인가 범시민 연대 뭐 인천의 그 활동을 많이 해오신 그런 자유시민 조직이 민 의원이랑 밀접하게 결합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 그레스루트의 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전에서 이 낙선자들이 이렇게 움직인 것도 대전이 지금 저희 쪽이 파악하고 있는 자유시민 조직, 저희 쪽 공명선거지원단에서 같이 움직인 그 그룹만 해도 대전이 한 300명 되거든요. 그러면 한 선거구에 평균 4, 50명 된다는 얘기예요, 대전이.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고 또 대전 충남은 그 전에 저기 어디야, 그 도의회에서 무슨 뭐 학생인권 조례인가 뭐 차별금지 조례인가 뭔가 통과시킨 거를 이 크리스찬 커뮤니티가 딱 어깨 걸고 나서서 주저앉혔어요. 통과시킨 걸 다시 뒤로 빼게 만들었어요. 그런 흐름이 있는 걸 아니까 그 후보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왜 힘이 필요하냐? 지금 어저께 오늘인가? 저 하도 피곤해갖고 오늘 민경욱 의원이죠. 오늘이죠. 오전에 그 여의도 그 정론회관에서 저기 기자회견 할 때 메이저 언론 하나도 안 와요.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은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있거든요. 조선중앙의 박해도 불구하고 힘을 내야 된다고요, 당선자들이. 또 당 범털들, 아니 전부 다 원외로 떨어져 나간 인간들이 향후 2년을 절대 권력으로 규정할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 놓고 가겠다고, 대못을 박아 놓고 가겠다고. 이게 행패죠, 완전히. 부모가 증손자의, 어른이 증손자의 평생 해야 될 일을 다 정의해 놓고, 인생 코스 다 설계해 놓고, 그 꼼짝 못하게 못 바꾸게 거기다 대못 박고 나가겠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죠. 아주 못 떠먹은 부모죠. 지 인생인가? 지금은 당선자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당 범털들의 이런 흉악한 억압, 이게 뒤에 조선중앙을 엎고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조선중앙이 이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선일보 강천석의 글 보세요. 제가 어저께도 언급했지만 김종인 비대위 체제 아래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뭐 이따구로 쓰고 있잖아. 조선중앙이 미래통합당의 박은 빨대란 소리지. 김종인 체제라는 게. 그럼 그거 가지고 심부름하고 심재철은 빨대 옆에 빨대 들고 왔다 갔다 한 거고. 그거 가지고 뒤에서 박수치고 있는 또 범털들, 퇴물 범털들 마찬가지고. 이들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이 당선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지역구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떠받쳐준다는데 뭐가 겁날 게 어디 있어. 조선중앙이 겁나? 뭐 저기 뭐야 그 저기 누가 겁나? 겁날 거 없어요. 당범털이 겁나. 이거 해주겠다는 거, 이거. 그 대신에 당신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원칙과 철학과 가치와 정책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서라 이거예요. 당신이 주말에 주말도 없이 경조사 쫓아다니는데 그중에 최소한 3분의 2는 안 쫓아다니게 해줄게. 당신이 지역 이슈에 함몰당하지 않게 해줄게. 당신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뛰면 우리가 당선을 보증 수표를 써줄게. 이걸 해줘야 돼, 이제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국자연에서는 지금 이게 아직 다운로드 링크를 아직 못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좀 머리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 국자연 링크 홈페이지 링크에 들어와서 직접 가입하실 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거기서 미래통합당 당원 가입서 저희가 파일로 올려놓은 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또 본인이 가입하실 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캠페인을 벌리다 보면 그 뭐 컴퓨터를 할 수 있건 없건 간에 종이 놓고서 바로 가입시키고 갖고 와서 저기 우리 저기 국자연 사무국으로 보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 도우미 역할을 할 때 저희 국자연 멤버들은 앞으로 모든 사람이 조직활동가가 돼야 된다.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국자연 멤버십과 미래통합당 당원 멤버십을 같이 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봤습니다. 더블 가입 양식입니다. 여기 왼쪽에 이 파란 점점이 점점 파란 걸로 쳐 있는 부분은 오리지널 미래통합당 그 당원 가입 양식이에요. 그 한 줄도 한 글자도 안 바꿨어요. 그런데 그
글자를 딱 왼쪽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야, A4 용지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요 오른쪽에 이제 한 4cm, 4.5cm 폭이 나와요. 거기다 제법 큰 글씨로 또 충분히 써놓을 수 있게 저희 국자연 가입 양식을 거기다 잠깐 걸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 안에 당원가입 양식과 국자연가입 양식이 저렇게 딱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당원가입 양식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세로 쓰기고 저희 국자연가입 양식은 그거랑 90도 달려서 가로 쓰기로 걸려있는 가로 쓰기로. 그 여백에 가로 쓰기 이쪽에서는 세로 쓰기 하나는 가로 쓰기 그걸 이렇게 틀어갖고 딱 세로로 틀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저러면 이제 야 그러면 저걸 어떻게 미래통합당에 보내? 스캔해서 보내잖아요. 팩스로. 저 종이가입 양식이니까. 스캔할 때 딱 가리고 스캔하면 미래통합당 양식만 딱 스캔돼서 그거 쭉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머리를 잔머리를 썼죠. 조만간에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 이선본, 자유본, 공명선거지원단 100만 시민 그리고 국자연 페이지에 다운로드 링크 생깁니다. 그래서 국자연을 통한 미래통합당 함께 가입 캠페인을 펼쳐 나갑시다. 이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이 종이 입당 원서거든요.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파란 거는 이제 미래통합당 가입 양식이고 거기에 대해서 90도로 횡으로 걸려 있죠.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가입 신청서에서 쭉 여기 보면 반드시 정자체로 또박또박 자필로 적어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성함, 핸드폰, 주소, 그 다음에 가입일 그것만 정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모집 도움이라고 있다고요.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 양식을 내고 이걸 그러니까 모집 도움은 뭐 자유시민 본부의 자유본의 회원이든 이선본의 회원이든 100만 시민의 회원이든 공명선거지원단의 회원이든 공명선거지원단 지금 이제 활동을 사실상 이제 스톱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집 도우미로서 가는 사람이 이걸 내놓고서 쭉 다 적게 하고 당원 가입 부분 적게 하고 이제 파란 점점이 부분 적게 하고 또 저 노란 점점이 부분 그 저희 국자연 가입 부분 적게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내 모집 도우미 백모 박성현이야. 전화번호 010-1234-5678이야. 라고 적게 하고 자기가 적고 그리고 나서 저거를 선거구 책임자 우리 국자연의 선거구 책임자한테 주든지 혹은 직접 여기 보면은 그 어디로 보내달라는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지로 여기 지금 점점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이 그 저희 국자연 그 주소지로 송부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송부 받아서 스캔 뜰 때 국자연 파트는 가려고 스캔 떠가지고 저걸 팩스로 미통당 쪽에 집어넣고 미통당과 이제 관계가 좀 깊어지면 과연 우리가 집어넣은 분이 당비 제대로 내고 있나 그래서 제대로 진성당원의 스테이터스가 유지되고 있나 그 데이터를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받는다는 것을 동의를 처음에 국자연 그 저기 회칙에 딱 적어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미통당에 팩스 보낼 때는 당원가입 부분만 전송돼요. 저희가 이런 잔꾀까지 내는 이런 아주 그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지금 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가 다 생겨야 돼요. 지역구 선거구별로 움직이는 독립적 자유시민 조직도 생겨야 되고요. 이 자유시민들이 더블 멤버십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NGO 시민 조직 자유시민 조직의 멤버십 가져야 되고 다른 하나는 미통당의 진성당원, 종이 입당을 해야 이 여러 가지의 그 권한이 많이 생깁니다. 온라인 입당하면 당비도 월 1,000원이 싸고요. 온라인 입당을 하게 되면 당대표 선출과 그 저거 선출 때밖에 못해요. 저기 뭐죠. 그 대통령 후보 선출 때밖에. 그러나 종이 입당을 하면 기본적으로 2,000원 이상이고요. 당비의 하한선이 2배입니다. 1,000원, 2,000원. 거기다가 이제 국회의원, 광역 단체장 후보, 국회의원 후보,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 후보, 그 다음에 광역의원 후보, 그 다음에 기초의원 후보를 만들어내고 지원하고 하는 일체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종이 입당이 중요합니다.
자, 저희 이제 국자연에서는 이렇게 이건 이제 처음 만들어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두 개 만들어낸 거죠. 바로 하나는 이제 아까 여기서 보시듯이 여기서 보면 www.freecitizen.kr/s1/ 그러니까 사전투표제 위헌소송인단 모집 캠페인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저기 그 근로자의 날 무렵에 저희는 근로자의 날 안 쉽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스태프한테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근데 나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는 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거는 원래 공산주의자의 인터내셔널 데이다. 빨간 깃발 들고 저기다가 인터내셔널과 국제혁명가 틀어놓고 그렇게 해서 근로자의 날 지킨다면 내가 하겠는데 차라리 원래 뿌리가 그건데 내가 어떻게 근로자의 날을 지키냐. 그게 뭐 9월 며칠 간다든지 10월 며칠 간다든지 이러면 지키겠다. 5월 1일 나 못 받아들이겠다. 어떻게 인터내셔널 데이를 근로자의 날로 하는 흉악한 짓을 해놨냐. 다 뭐 보스가 그래서 그런지 뭐 다 인정해서 우린 근로자의 날 일합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의 날에 아무튼 그 무렵에 저희가 다운로드 링크를 다 걸어드릴 거거든요. 또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이걸 출력하셔서 이거 흑백 출력하셔도 상관없어요. 출력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캠페인 무슨 캠페인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캠페인에 들어가는 그런 이런 아기자기한 도구들 또 문서들은 뭐냐 이런 거.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저희가 이 참여단체 그 다음에 선거구 지회 권역 지회의 운영진들이 어떤 툴을 가지고 조직 활동을 더 활발하게 전개하게 해드릴 거냐. 특히 정보 시스템. 그거 이제 다 되면 5월 말쯤까지 가야 돼요. 저희가 이때까지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저기서 쓴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딱 종합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설계하고 뭐 개발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해가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